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으로 공식 정계 복귀 행보를 시작했습니다. 당 지도부는 이 전 총리의 합류가 천군만마 같다며 4.15 총선에서 당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기대했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자입니다. 첫 정계 복귀 행보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선택한 이낙연 전 총리. 민주당 지도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하다며 이 전 총리의 복귀를 크게 환영했습니다. 이번 총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좀 쉬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당으로 모셨습니다. 저희 당으로서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. 감개가 무량합니다. 앞으로 저는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, 할 수 있는 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전 총리의 정계 복귀는 지난 2014년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은 지 6년 만입니다. 이 전 총리는 전남지사와 문재인 정부 초대이자 최장수 총리로 쌓아온 정치적 입지, 그리고 이번 4.15 총선을 바탕으로 정권 재창출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선거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 그 일부로서 뭔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? 민주당이 다음 달 출범시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전 총리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.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주자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향후 전국 선거판에 가져올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지입니다.